아버지가 깨어난 거 알고 계셨던 거죠?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? 아니,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? 내가 정임 씨 도와주면 안 되는 겁니까? 난 항상 정임 씨 편에 있다고 생각해왔는데. 편이요? 나랑 한편 하자고, 그러니까. 회장님 진심이 어떤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. 도예빈으로부터 절 보호해 주시는 이 모습이 진짠지, 아니면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선 누구와도 손을 잡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짠지. 정임 씨,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편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요? 상황에 따라,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라면. 항상이라고 했습니다. 난 물론 난 그런 식의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대해왔어요. 하지만 정임 씨는 아닙니다.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. 집착이라고 해도 욕심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. 다신 정임 씨 놓치고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. 회장님, 저는... 압니다, 나도. 정임 씨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. 하지만 현우는 당신한테 갈 수 없을 겁니다.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 본인 스스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. 하지만 난 당신 마음 상관없어요. 내가 당신을 원하니까.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는 한 한조임 씨가 부사장님 차에 치였다는 건 절대 못 알아낼 겁니다. 그 일은 한조임이 깨어나도 이대로 묻혀야죠. 절대라는 건 단서가 붙으면 안 되는 거니까.